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고니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SE 초기 설정 및 핵심 꿀팁. 아마 이제 슬슬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번 아이폰 SE로 아이폰을 입문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고니가 카페나 유튜브 아이폰만 쓰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낸 뚜둥탁 받으시면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초기 설정과 일상적으로 유용한 핵심 꿀팁까지 준비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바로 그 다음엔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가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이폰 SE가 정상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앱은 Q체크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거는 앱스토어에서 영어로 Q체크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눌러보시면은 여러가지 제조사, 모델명, 메모리, 운영체제까지 다 뜨게 되고 시작을 눌러서 내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기능들은 그냥 스킵해서 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얘가 하라는 대로 그냥 눌러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과가 뜨게 되는데 간략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뭔가 빨간색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표시가 뜨게 되면 구매처나 애플스토어에 연락을 해서 빨리 교환이나 반품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홈버튼입니다. 이번 아이폰 SE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터치 아이디가 되는 홈버튼이죠. 홈버튼을 두 번 따닥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앱 간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길게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계가 켜지게 되는데 끌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서요. 아래쪽에 손쉬운 사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버튼에 가시면요. 이렇게 홈버튼의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길게 눌러서 말하기. 이거를 끔으로 바꿔주면 내가 홈버튼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도 시리가 켜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 손가락 대서 열기가 있죠. 굳이 홈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가락만 대고 있으면 열리니까 이 기능도 활성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버튼 3중 클릭도 아시나요?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홈버튼을 따다닥 3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쉬운 사용 단축키가 뜨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설정을 하냐,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손쉬운 사용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최하단부에 손쉬운 사용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서 필요있는 기능들을 체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어시스티브 터치를 많이 쓰는데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떠다니는 이 아이콘들이에요. 이걸 이제 가상 홈버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웹서핑을 하다가 한 손으로 스크린샷을 찍고 싶다 하시면은 굳이 양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시스티브 터치를 눌러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도 있죠. 굉장히 좋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설정에 가신 다음에 위에 검색에다가 어시까지만 치더라도 이렇게 뜨거든요. 자, 여기서 어시스티브 터치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상위 랩에 메뉴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추가 기능들을 내가 커스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기능이 추가가 돼서 내가 바로바로 한 손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기능들도 만약에 쓰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전에 손쉬운 사용 가신 다음에 여기 단축키에서 다른 기능들도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한손 조작 모드인 화면 상단 간편 접근 모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꺼주실게요. 굉장히 좀 거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자, 손쉬운 사용 가셔가지고 터치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화면 상단 간편 접근이 있죠. 이게 보통 켜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꺼주시면은 두 번 터치해도 화면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샷은 어떻게 찍죠? 맞습니다. 홈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한번 동시에 딱 누르면은 이렇게 스크린샷이 되죠. 여기 이미지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선택 영역도 정할 수가 있고 펜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편집도 가능하니까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그냥 삭제하도록 할게요. 요것도 똑같이 사파리에서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렇게 딱 눌러서 캡처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측 상단에 전체 페이지 가보시면요. 이게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또 캡처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갤럭시는 맨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가 가능한데 이 친구는 선택 영역이 굉장히 좀 좁아요. 이걸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 제가 좀 만져보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요것도 싫다 하시면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어시스티브 터치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으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내 아이폰의 특별한 이름을 설정할 거예요. 자, 설정에 가신 다음에 일반 가시고요. 여기 정보 가시면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특별한 아이폰 SE를 이름을 정해주세요. 저는 고니 아이폰 SE2로 해놨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위젯 설정입니다. 위젯은 홈버튼에서 왼쪽으로 싹 밀면 이렇게 나오는 게 위젯인데 위젯을 쭉 아래로 내려보다 보면은 편집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기능들은 빼주시고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뺄 때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가지고 제거해주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 SE의 유일한 단점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배터리가 아쉽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배터리 효율성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설정에 가신 다음에 자, 여기 배터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끄고 켤 수도 있고요. 아마 맨 처음 받으시면은 이 상태일 겁니다. 숫자가 없죠. 그래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성능 상태가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항상 켜놓으시기
바랄게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노화를 방지해주는 거고요. 뭐 여기 아래쪽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내 충전 환경, 즉 사용자 패턴을 분석을 해서 80%까지 배터리 무리가 없이 충전을 해놨다가 내가 사용할 시점에 100%까지 완충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보통 아침 8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자는 동안 새벽 6시, 7시까지는 80%로 충전이 되어 있다가 8시 될 때쯤에 100%까지 완충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런지는 저도 자느라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전력 모드입니다. 이걸 켜게 되면은 배터리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도 꺼지고 자동 잠금은 30초, 데이터 업데이트도 꺼지게 됩니다. 근데 전혀 사용하면서 불편한 건 못 느꼈어요. 제가 6S 때부터 이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한 건 없고요. 다만 자동 잠금이 30초라서 굉장히 좀 짧을 수는 있다. 이거는 여기 자동 잠금만 따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내려보면은 분석 및 향상이 있거든요. 여기 모든 기능들 다 꺼주세요. 솔직히 아이폰 분석 공유 저는 진짜 굳이 필요한가? 생각이 너무 강하고요. 나머지 기능들도 굳이 켜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배터리만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고 그 위치 서비스에 가시면요. 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동안으로 바꿔놨어요. 필요 없는 거는 꺼놨고요. 캘린더가 솔직히 위치가 굳이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그냥 안함으로 설정해놨고 혹시나 뭐 지도 같은 거는 위치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역시 개인 편의성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의 위치 공유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의 아이폰 찾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켜주시기 바랄게요. 아이폰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갤럭시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내 스마트폰 찾기라고 해서 맵에 정확히 위치가 뜹니다. 굉장히 오차율도 적고 정확한 편이에요.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Cloud.com 쪽에 들어가셔도 위치가 맵으로 표시가 안 되고 사운드 재생 및 분실 모드 활성화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페나 아이폰만 쓰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맵으로 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도로 분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한 가지 더 시스템 서비스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도 필요 없는 기능들을 꺼주세요. 웬만하면 위치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들은 꺼놔도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앱 정리하기 꿀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입문하신 분들은 이 앱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앱 빠르게 흔들리게 하는 법, 이거를 꾹 눌러서 홈 화면 편집 눌러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지만 저는 좀 더 신박하고 특별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앱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데를 따닥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자 얘를 잡고 눌러서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다가 이동도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폴더 안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폴더에 뺄 때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다 끝났다 싶으시면은 홈버튼 눌러서 완료하면 끝! 폴더 이름 정하시는 거는 이렇게 흔들린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이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일곱 번째는 키보드 설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갤럭시 쓰시다가 넘어오시면은 불편한 니즈 중에 하나가 위쪽에 있는 이런 숫자 패드가 없다라는 거. 자, 보통 키보드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진동도 안 느껴지고 숫자 패드도 없어가지고 갤럭시 쓰시다가 넘어오시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네이버 키보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설정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숫자 키도 뺄 수 있고 마침표 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세 설정에서 키보드 높이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툴바나 자주 쓰는 문구까지 편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손쉽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키보드에서 오타를 수정할 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글자 사이를 찍으면은 이 깜빡깜빡이는 아이콘을 뭐라 그러죠? 아무튼 요게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요게 안 눌러져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스페이스바를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트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내가 오타 하나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 부분만 지워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본 아이콘 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 손 조작 모드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키보드 설정에 가신 다음에 다른 거보다 자동 수정은 무조건 꺼주세요. 이게 켜져 있으면은 얘가 알아서 막 오타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글자를 바꿔주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자동 수정은 무조건 꺼주시고요. 텍스트 대치라고 해서 노래방 가서 우리가 초성만 검색해도 노래 제목 다 나오는 것처럼 초성만 입력을 해도 내가 등록된 문구를 바로바로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은 희은이 내 확인이오잖아요. 니은희은 쳐볼게요. 니은희은 쳐보면은 내 확인이요라는 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주소도 이렇게 지읒시읒 쳐보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문구들은 이렇게 대체어로 등록을 해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카메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정방형이 되는지 됩니다. 아하. 사진에서 위쪽 상단에 화살표 버튼 누르면요. 여기 비율이 있죠. 가운데 정방형이 있어요. 4:3 바로 옆에 왼쪽에 있고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해서 전면도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퀵테이크는 어떻게 하죠? 버튼이
이렇게 꾹 눌러서 된다는 거. 오른쪽 밀면은 락도 걸 수 있어서 계속 동영상 모드로 촬영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것도 빠르게 하시려면 그냥 이 셔터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면은 바로 퀵테이크로 됩니다. 왼쪽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속 사진이에요. 이것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동영상도 위쪽 상단에 여기 HD가 있고 30이 있는데 요거 글자 한번 눌러보면요, HD, 4K 이렇게 전환도 쉽게 가능하고 30프레임, 60프레임도 쉽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동영상 설정에 가서 번거롭게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쓸 수 있다는 거. 자, 아홉 번째는 제어 센터인데요. 제어 센터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됐는데 이제 옛날 감성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바로 뜨죠. 이건 자주 쓰는 앱들을 내가 어느 앱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빨리빨리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전등 이것도 길게 누르면은 단계까지 조절이 된다는 거 부가적인 꿀팁이고, 스탑워치 그리고 저전력 모드, 계산기, 알람, 다크모드도 여기서 바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화면 녹화 그리고 카메라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 설정하는 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감이 딱 오시죠? 설정에 가신 다음에 제어까지만 검색을 해주셔도 뜨거든요. 자, 여기 가셔가지고 제어 항목 사용자화에 들어가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내가 자주 쓰고 싶은 기능들은 빼거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좀 자주 쓸 것 같다라고 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듣기 지원은 제가 지난 아이폰 11 꿀팁 영상에서도 도청 기능이라고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 에어팟만 있다면 도청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위쪽 상단에 카드 눌러서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화면 밝기도 제어센터에서 올리고 내리고 가능하지만 7위로도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릴 수가 있고 최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화면 가장 어둡게 해줘. 가장 어두운 화면 설정입니다. 시리야, 화면 가장 밝게 해줘. 가장 밝은 화면 설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재밌는 거는 시리야, 모든 알람 꺼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도 다 끌 수가 있고, 시리야, 모든 알람 다 켜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마지막 열 번째는 의료정보 등록하기입니다. 자, 의료정보라는 거는 전원 버튼하고 볼륨키를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의료정보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자, 이것도 편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고라니 분들 똑똑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건강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게 첫 화면이거든요.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딱 이제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에 의료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편집을 누르면요, 내 간략한 정보를 설정도 가능하고 긴급 연락처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지인이나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사고에 미연에 방지해보세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아시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나도 이 정보를 보고 계신다 하시면은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다면 볼륨키 위에 버튼과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의료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 꿀팁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강제 재부팅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이폰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강제 재부팅을 해야 되거든요. 방법은 볼륨 버튼을 한번 누르고 볼륨 다운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10초 동안 길게 꾹 누르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다시 애플 로고가 뜨게 되면서 강제 재부팅이 됩니다.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 그러시면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 핸드폰을 살려보세요. 자, 이렇게 초기 설정과 핵심 꿀팁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지난 아이폰 11 꿀팁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가적인 꿀팁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위쪽에 있는 이 카드 눌러서 영상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 Yeah.